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 냉두금 승부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아, 모처럼 이제 오래간만에 또 근생님, 아, 여기에 또 숨겨놓은 거 가져 나오셨네. 아마 거기는 그 싹스러운 거 아니에요?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와, 내가 지금 보면서 충격받고 있습니다. 야, 이게 분명히 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와, 손타면 안 되겠는데 잘 보관하십시오. 그래 아마 이 오도리 쪽에 호텔 하나 앞으로 짓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미래 호텔 주인이 될것 같아요. 예, 오도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자, 그러면 자 이제 감별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기 블루부터 볼게. 이건 뭐 빼도 없지 빼박이 블루네요. 일단 캐롭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100%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게 다크 블루인데 아주 질이 좋은 거. 324캐럿이고요. 324캐럿. 어우, 이런 건좀 찾기 어려운데. 야, 와, 대박이네요. 질이 엄청 좋습니다. 다크 블루. 와, 은갈치색 때깔 보세요. 이렇게. 야, 하얀 게 없고 오히려 이렇게 딱 짙으니까 오히려 더 멋있거든요. 와, 다크블루인데요. 약간 회색 계열이 있으면서 다크블루라고 우리 정의 놨습니다. 이거는 알다시피 공룡 중에도 특히, 저 뭐냐,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계열처럼 육식공룡이라고 그랬죠. 예, 당연합니다. 뭐, 얘가 나가죠. 모이스 나이트 나갑니다. 자, 확인 또 한번 해봐 드려야죠. 와, 엄청 여물다. 진짜. 팔에서 약간, 얘가 조금 요새 조금 맛이 좀 가서 얘가 조금 콘이 이제 드디어 얘도 이제 교체할 징조가 보이는데요. 이상한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배터리 문제 맞다. 배터리 지금 확인해요. 자, 이럴 때또 배터리, 한번더 배터리가 좀안 올라가는 거 보면 분명히 배터리 문제 맞아요. 거의 100% 배터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 확실히, 배터리가 나갈 때된 거예요. 배터리 자주 나가더라고요. 자, 배터리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 배터리가 좀 자주 나가더라고요. 3일 만에 하나씩 교체해 정도. 요 네오 거는 좀 금방금방 교체가 돼요. 거의 3일, 하루 쓰고 나면 거의 한 3일 정도 내 교체가 되더라고요. 맞네요. 배터리 문제네요. 벌써 소리부터 다릅니다. 자, 그다음에 실제 한번.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했죠? 배터리가. 자, 요두 가지 단 했을 때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벌써 불이 다릅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배터리 문제 확실하죠? 예, 배터리 문제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아까 300? 예, 300. 24캐럿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커팅하면 그완 300캐럿이 나오겠네요. 오, 이 정도는 레벨이 다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가격은 한 2억 정도. 예, 현재 가격 한 2억 정도. 아주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밀어서 이렇게 요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부위별로 다 자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거 되는 게 없어요. 보면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쪽 부분은 뭐 금이 강하고 뭐 그대로 나누면 되니까 이거 다쓸수 있어요. 300캐럿은 쓸수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블루는 뭐 귀하죠. 블루 뭐 이거는 좀 질이 떨어져요. 이거는 조금 다이아는 맞는데 올라온 다이아는 맞습니다. 옥이 아닙니다. 다이아 여기 은갈치도 넣어죠. 당연히 해보면 나올 겁니다. 예,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예, 당연히 올라가는데 여기 두 단까지 올라가고요. 100% 맞습니다. 예. 아이고, 뭐냐. 나이는 맞는데, 이거 색깔이 좀 그레이입니다.
이 그레이 다이아인데 얘가 조금 약간 찌는 것도 좀 덜해서 요거는 품질은 좀 내가 볼 때는 80, 89 정도밖에 안 돼요. 90이 안 돼요. 근데 질은 뭐 90점 그레이이기 때문에 요런 색깔을 좋아하는 나라가 일단은 대한민국은 이런 색깔 싫어해요. 예, 웬만한 다른 나라가 참 좋아할 거예요. 어떤 나라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거기에 맞게끔 하고 한국에선 89G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적긴 와 있었는데요. 야, 야무지게 그냥 외모에서 다이아 포스가 느껴지네요. 그리고 스킨 조직이 돼 있는 오, 엄청 야무지네. 요 이빨이고. 야, 이건 완전 외모에서부터 그냥 다이아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거네. 스킨 조직 남아있네. 대단하다, 얘는. 엄청 야무네. 이 옐로인데요. 옐로, 이 핑크 옐로네. 이 핑크 옐로다야, 얘가. 오, 이거, 와, 안에까지는 안 갔어요, 대신에. 그런데 엄청 야문 조직이죠. 예, 뭐, 100% 다야예요, 이것도. 자. 이것도, 바깥, 안까지는 안 올라가는 그런 다야니까. 얘는 다야가 맞아요. 예, 안까지 안 올라가는 그런 다야가 있다고 했죠. 예. 투명도가, 뭐100% 다야인데 이제 좀 이게 투명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합했을 때 90G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91G로 봐야 되겠어요. 투명도가 떨어져도 얘는 쨍합니다. 쨍하고 경도가 상당히 야물기 때문에 보시면 이거 모이사 나이트 그냥 나갈 거예요. 이거 보세요. 모이사 나이트가 그냥 밀려나가요. 요런 게 있습니다. 연속면에 완전 야문 거. 이거 완전 엄청난 야문. 지금까지 한 다이아 중에 제일 야물어요. 예. 투명도는 떨어지지만, 예, 투명도가 상당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얘는 가치가 평가가 높아요. 요런 건 아주 희귀한 다이아몬드예요. 요거는, 아, 참. 재야 되죠? 캐럿짜리. 이거 에러 뜨겠는데? 아, 1163 캐럿이네. 1163. 가격은, 이거 하나의 가격은,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야, 이건 한 2억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감정가로서는 제가 볼 때, 저희 쪽에서 볼 때, 한 2억 잡아야 될것 같아요. 예. 아주 질이 좋은 거예요. 투명도가 있으면 안 봐. 이거는 뭐, 그냥 100억 넘어가는 거예요. 투명도만 높았으면 100억 넘어가는 아주 엄청 야몽 다이아예요. 1100캐럿짜리가 쉽지 않죠? 요 투명도 조금인데 얘는 질이 떨어져요. 요거는 8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 깨졌어요. 그냥 한 5캐럿, 10캐럿 나올 거니 이건 그냥 달지 맙시다. 선물용으로 뭐 하나 주든지 하고. 요거는, 아이고야, 다이아냐, 이거 모찌냐. 아이고, 다이아로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이거 옷 같기도 하고. 잠깐만. 약간 들어가지는데? 이거 다이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예 다이아 아니다. 다이아 아니네요. 쭉 나가네. 다이아는 쭉 나가요. 보시면, 이쪽은 올라간다 또. 아, 이러면 진짜 또 골치 아프네. 자, 그럼 이제 중점 나와야지. 어이구, 이쪽엔 또 올라가네. 야, 요 케이스가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자, 그러면 또 재심 들어갑니다. 요건 재심이 필요해요. 진짜 또 이런 류 데이터가 나오면 골치 아파요, 이거. 다이아는 아닙니다. 다이아는 아니고, 류 데이터야. 참, 쉽지 않다, 이거. 이래 되면 참 쉽지 않아, 이게. 크랙 간거 봐도 다이아가 아니에요. 경도는 약해요. 한 9, 사파이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모이사 나이터보단 떨어지니까. 9 나오네, 9. 예, 9 나온다. 이거는 약간 옐로 사파이어 정도? 그 정도 나와요. 맞네. 옐로 사파이어니까 여기서 10이 올라갈 수가 있지. 예. Understand. 근데 이제,
위쪽이 올라가는 거 보면 탄소 함량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제 야야의 특징인데, 요런 경우는 이 기계의 이 민감도의 한계치거든. 요, 뉴 데이터가 나와버리니까. 요 데이터를 내가 맞춰야 되니까. 이건 연구 데이터네요. 나중에 한번 저희 예. 쪽에 기증하시면 제가 연구 좀 할게요. 네. 어차피 이거는 못 팔아먹으니까. 예, 그러시죠. 그렇게 되죠. 네. 네. 그건 내가 별도로.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다이아가 맞고요. 얘는 이제 투명도 약간 되는 다이아 확실하네요. 흰색의 크리스탈의 아이고 색깔이 어중간해요. 화이트 안에 내품물이 좀 많아서 얘가 뭐 투명 저 광은 투명도는 좀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건데 이거는 식혜처럼 그리된 다이아라서 그리 인기가 별로 좋진 않아요. 예, 그 요거는 다이아는 맞아요. 다이아 맞는데 90은 안 되고 88 정도. 88? 88보다는 조금 올라가 89 정도. 89가 낫겠다. 862캐럿. 가격은 한 2천만 원? 예, 2천만 원 정도. 이건 마블링이 조금 되어 있는 거네요. 질이 떨어집니다. 쨍하긴 쨍한데 마블링 좀 떨어지는 거라. 아이고. 야는 자 한번 봅시다. 옷 같은 다이아네. 색깔은 그냥 한번 밤색 계열 해가지고 쨍하게 나오겠는데요. 잘하면 222캐럿인데 220캐럿인데 커팅 잘하면 잘 나오겠다. 요거 가격은 이건 한 3,000 정도. 얘는 90G라기보다 한 89G 정도 해야 될까. 색깔 때문에 조금 덕을 볼 거예요. 커팅을 하면 90G 올라가요, 얘는. 얘는 커팅을 하면, 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가격이 좀 고무줄처럼 올라가요. 오, 이거 괜찮은 게 나왔네. 이 정도면, 어이구, 약간 보라색인데요. 퍼플 다이아몬드, 이거 괜찮아요. 오, 이런 게 질이 좋은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예, 색깔도 딱 단색이면서, 오, 이거 다이아예요. 부드러우면서, 이거 좋다. 뭐, 확실하죠? 확실히 올라오는. 그냥 이거는 딱 그냥 주르륵 올라, 요렇게 좀 다이아가 좀 되면 그냥 만점짜리인데. 자, 지는 94G. 커팅하면 95G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가격. 이건 키면 넘어가요. 247캐럿, 246캐럿. 246으로 하고 가격은 1억. 아주 질이 좋은 거니까 요건 이제 상급에 해당돼요. 96G부터는 최상급에 해당되고. 자, 어이구 못지 않아 나왔구만요. 자, 아이고 근데 깨졌다. 얘는 그리고 얘는 사방팔방으로 나갔고 마블링이 돼 있고 얘 봐라 얘 봐라 다이아는 맞지만 너무 험하게 박살이 났네. 너무 못 견뎠네. 오래됐다는 게 느껴진다. 이게 세월 앞에 장수 없다고 얘도 박살 나네. 다이아는 뭐 확실한 건데 얘는 연구를 할 때 뭐 핏줄도 있고 핏줄이 이제 치환된 게 다 보이 마블링인데요. 뭐 다이아 기본 다이아 맞고 524 캐럿인데 가격은 가격은 요건 한 요거는 3,000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색깔이 좀 그리 썩 좋진 않아요. 그리고 많이 깨졌어요. 많이 깨졌기 때문에 얼이 너무 많아요. 어이구야 이거 뭐 약간 크리스탈인데 이 90G가 올라온 거네. 뼈하고 같이. 이건 뭐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와 이거 이거 참 재밌는 녀석인데 그냥 쭉 올라가겠지 뭐. 얘는 엄청난 건데 와 이거 이거 대박인데. 크랙도 좀 적다. 이쪽에만 나갔지. 아이고 여기 나갔고
그러나 아 이게 좀 나갔네. 아 크리사 쪽으로 일단 넘어왔는데 92G는 되겠는데 야 92G 정도는 되는 92G는 되는 건데 좀 깨졌다고 이쪽 라인이. 그러나 써먹을 때가 있겠어요? 안에 내 오 이 잘하면 잘하면 좀 제법 나오겠는데? 424캐럿 424에 92G인데 요거 한 100캐럿은 써먹을 수 있겠어요? 100캐럿은 써먹을 수 있으니까 오 굉장히 좋네요. 요 가격은 1억까지는 좀 그렇고 예, 왜냐하면 조금 아쉬운 게 있으니까 크랙만 가면 1억 부를 텐데 그냥 한 7천? 예, 7천 정도 충분히 그 정도 가치 나올 거예요. 아 이거는 너무 마블링이 많이 됐어요. 요건 못 써요. 요거는 다야지만 못 써요. 마블링 넘버. 이런 거는 위험해요. 이런 거는 안에 핏기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여기 핏기가 남아 있어요. 매볼 멜란 이게 지금 밖으로 노출되는 위험해요. 요 보면은 요 손 꼭 보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제가 보여드렸죠. 요거 요런 게 아직 핏기가 앞으로 바꿔지 않아요. 이게 안 빠져 나간 게 있으면 호흡기 아주 문제가 생겨요. 손 그러니까 따로 버리세요. 같이 두지 마세요. 예. 이게 있으면 묻은 것들은 다 다시 씻어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뭐 그래도 그나마 쓸만한데 옐로우와 브라운과 밤과 섞여 있는 거네요. 반반씩 섞여 있네. 아이고 이거 또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있네. 색깔 뭐 하여튼 톡톡한 개성은 있네. 콤비 입은 것 같다. 질은 뭐 경도는 확실하고 다이아 경도 확실하고 뭐 다이아 경도 확실하니 뭐 말이 필요 없고 확실히 올라올 거예요. 응? 뭐지? 왜 안 올라와? 아, 그렇지 올라와야 정상인데 천천히 올라가네 또 얘는. 야 천천히 올라가. 일단 다이아니까 가격은 310캐럿 가격은 한 2000 정도 잡겠습니다. 요거는 89G 90까지는 좀 힘들어요. 조금 더 밝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이제 또 이 뭐야 또 어이구 옐로우와 그린이 섞여 있는 건데 맑지가 않네. 조금 더 맑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다이아는 맞고요. 다이아는 뭐 확실하고 좋습니다. 324캐럿 아유 요것도 많이 깨졌네. 324캐럿이고요. 한 50캐럿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린이라 하더라도 조금 약간 칙칙한 그린이에요. 노란색과 같이 섞인 게 맑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이런 거는 돈 1000만 원 하셔야 될 거예요. 예. 1000만 원 정도. 324캐럿이라도. 얘가 색깔이 이거 조금 걷어내면 이쁜 색깔 나오겠네. 얘가 좀 이쁜 개성 있게 나올 것 같네. 이거 좋아요. 얼도 좋고 와 퍼플에 핑크에 노란에 아 이거 좀 또 개성 있는 발랄한 게 나왔어. 요거는 이거 좀 가격이 좀 비싸요. 204캐럿이고 자 이제 다이아 맞나 확인해 봐야죠. 나가는데 자 이제 통과 다이아 맞네요. 쫙 올라가네. 그냥 이거 굉장히 좋네요. 요거 약간 핑크에 보라에 옐로우가 조금 섞여 있는 그런 건데 가격이 204캐럿 요거 1억이요. 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얼이 적고요. 모찌처럼 딱 졌어요. 옷감 축하드립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 권 선생님 많이 갖고 있네. 자, 요거 마지막 한 개 더 하고 또 이거 이 편 마칩시다. 이것도 쨍한 게 나왔네. 크랙이 덜 가고 아 이건 그리 회색이 있네. 그레이에 핑크가 아 핑크가 그냥 크랙이 가버렸군요. 핑크 크랙이 갔는데 아이고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이 부분이 좀 아쉽네. 여기가 핑크가 좀 적네. 요거는
질이 좀 떨어진다. 287. 287이고 287이고 가격은 한 돈 쳐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 어이구 이것도 이제 이거 뭐 찌다 말한 거 쭉 야, 이거 찌다 말한 건데 아이고 반은 깨졌는데 이쪽이 색깔이 좀 이쁘네. 핑크가 아, 이거 핑크가요. 요 여기가 조금 더 높았으면 코가 높았으면 이뻤을 텐데. 야, 이게 진짜 아쉽다. 오, 진짜 아쉽네. 이렇게 되면 진짜 좋은 게 나올 텐데. 아, 너무 아깝다. 이 100%하고 너무 아깝다. 246캐럿짜리인데 뭐 그래도 한 5캐럿짜리 서너 개가 나오니까. 이거 질이 좋아요. 이거 핑크 쪽입니다. 핑크인데 참 괜찮은 색깔이 나왔어요. 이거 246. 이거 한 40캐럿 쓸만해요. 그럼 5캐럿짜리 4개 정도. 아니지. 8개인데 8개가 아니고 한 5캐럿짜리 한 5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진 게 많아서. 그러면은 1억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색깔이 이뻐서 색깔이 이쁜데 1억은 좀 넘어요. 한 5천 잡시. 자,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이상 광역포스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포스 감정 앵두금 성분 보석 대표 박현철입니다.